안녕하세요, 여러분. 암스테르담 사는 해리미온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네덜란드 생활을 한지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가장 바뀐 점이 있다면, 날씨에 따라서 기분의 변화가 정말 심하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 해외 취업 영상을 Q&A를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에 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날씨가 구리면 진짜 아무도 이딴 나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영상을 찍기에 앞서 고백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유튜브에다가 혼자 떠드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해외 취업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건 계속 망설여지더라고요. 요청들이 꽤 많았는데도 마음속에 어떤 캥김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해외 정착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라는 댓글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아, 나 아닌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거죠. 마음 한켠에 늘, 석사, 유학을 봐서 그다지 잘 풀리지는 않은 케이스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팁이라던가 이런 걸 나눌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에 와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정착을 해서 일구어내는 삶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 역시 네덜란드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좀 콕콕콕콕 찌르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스스로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해외 취업의 성공, 실패 사례를 떠나서 제 개인의 경험이 하나의 사례이긴 한 거니까 이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네덜란드에 온이 9년이란 시간 동안 한 과거의 그 시기 중에 제 삶에 굉장히 충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게을렀고 나태했다라고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고 있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제 과거와 좀 화해를 해야 앞으로 더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저 스스로에게는 좀 의미가 많이 있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새로 산 원피스도 입었답니다. 해외 취업 Q&A 그때 영상 찍으면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하면서 Q&A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받은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나이를 이력서에 쓰는 게 불법이라던데, 정말 나이를 안 써도 되나요? 나이를 안 보나요? 라는 건데, 나이를 이력서에 쓰지 않아도 돼요. 학사나 이런 경력들을 쓰다 보면은 대충 계산은 되겠지만,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는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년생인데 이제 이직을 늦게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해외 취업을 할 때는 아예 신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직을 하는 게 훨씬 그 경력이 인정이 돼서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서, 85년은 이직을 하는 게 늦깎이가 아니고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85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덜란드는 엑스팟에게 워킹 비자를 잘 내주는 편인가요? 인데, 영국에 비해서는 워킹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석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워킹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석사나 학사를 하고 나면 1년 동안 오리엔테이션 비자라는 걸 받을 수 있어서 1년 동안 잡을 서칭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만약에 잡을 찾게 되면은 해외 이민자에게 주는 그 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셀러리 조건이 훨씬 더 일반 워킹 비자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 오리엔테이션 비자로 잡을 찾는 경우에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지에서 취업 준비를, 구직 준비를 하는 현지인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취업을 할수 있게 돼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채널을 통해 구직을 할수 있나요? 한국 기업 위주로 찾아보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네덜란드는 링크드인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이나 지금 다른 곳에서 네덜란드로의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링크드인의 현재 주소지를 네덜란드로 바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네덜란드 회사들이 이 지원자의 거주지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독일에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데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아예 링크드인에 있는 주소지 세팅을 네덜란드로 바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헤드헌터들이 검색을 할 때도 그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검색어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 한국 기업들은 네덜란드 한인의 홈페이지에서도 꽤 많이 공고가 올라오고요.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에서 1년에 한 번 취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다른 취업 설명회들하고는 다르게 구인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내 한국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사전에 이력서 매칭을 한 다음에 지원자들과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인터뷰를 보고 거기서 실제로 채용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취업 설명회가 있어요. 올해는 아마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거기를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면접 때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면접 때 받은 질문보다는 받지 않은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미혼이고 그러하단 말이죠. 근데 면접을 보면서 끝까지 단 한 번도 결혼 유무나 뭐 출산에 대한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가임기 여성으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걸 되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판단을 해서 물어보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내 기업과 제가 예전에 면접을 봤을 때는 뭐 결혼 유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회사 면접을 볼 때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서 그게 좀 신선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간접적으로 둘러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친구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번 회사에서 아무튼 면접을 볼 때 제가 받은 질문보다는 이 받지 않은 질문이 더 인상적이라서 네, 공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의 비교랄까?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현지 직원으로 6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한국 기업을 다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또 제 경험에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절대 일반화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지 직원이라고 하면 되게 대우를 잘 못 받고 본사 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알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 되게 힘들게 일을 한다는 걸로 많이 좀 묘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기업에서 6년 정도 일을 하고 난 후에 느낀 점은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죠. 커리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예 처음부터 길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본사에서 오신 분들의 그 커리어 스텝이랑 현지 직원으로서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스텝이 다르고 기회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한계로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또 지금 네덜란드 회사에서 배우는 거는 되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좀 맡겨놓는 편인데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하나하나 좀 마이크로하게 배웠던 것들이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생활이 장기화가 되면은 이게 또 한국어를 못하면은 이게 되게 답답해요. 그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회사에서라도 좀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한국어도 쓰고 설날이나 추석 때 뭐 명절 분위기 그렇게 한국처럼 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뭐 송편이라도 하나 먹고 떡국이라도 같이 먹고 이러는 것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되게 소소하면서도 좀 해외 생활에 한국과 그나마 끈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라서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나는 해외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어를 쓰는 환경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현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아, 이 9년이라는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거 나와 한국과의 끈이 그래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덜 지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한국과의 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게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덜란드 기업에서 일을 한게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더 깊이 있는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좀더 제대로 비교를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나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을 이미 하셔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이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선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업이라는 거는 되게 운의 영역, 또큰거 같아요. 물론 간절히 원하고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운의 영역이라는 것도 절대 무시를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좌절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정말 운이 작용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운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뭐 작게는 지금 운대가 맞아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자리가 나서 채용이 되는 그런 작은 의미의 운부터 내가 공부를 했던 전공이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전공이라 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그런 큰 의미의 운까지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을 다 운으로 이루어낸 거라고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잘안 되고 있는 분들 전공이랑 지금 취업 준비하는 게또 맞지 않아서 완전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좀더 과거에 어떤 내가 했던 선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책을 조금 덜 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셔서 이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운의 영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운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네. 어떤 방향이든 원하시는 일이 다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